지우개 똥을 닮은 때 그 비밀이 궁금해. 지우개 똥을 닮은 때 왜 생기는 걸까? 그 비밀을 나랑 같이 파헤쳐보자. 시르르 푸르르 나와라. 야! 때가 왜 나오는지 알려면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아야 해.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지방층으로 나눠져. 바로 여기가 피부 제일 바깥쪽인 표피야. 손으로 만져지는 피부가 표피라고 할 수 있지. 여기가 진피라는 곳이야. 땀을 만들어내는 땀샘, 피부에 영양을 만들어주는 모세혈관이 있는 곳이지. 여기는 지방층이라고 해. 그럼 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진피로 가볼게. 슈르르 푸르르 순간이동! 야! 우와! 내가 세포가 되었어! 세포들의 집을 구경시켜줄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진피라는 집이야. 우리 집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 친구들을 만들어내지. 으쌰! 으쌰! 새로운 세포 친구들이 나오면 나는 제일 바깥쪽으로 올라갈 거야. 으쌰! 피부 바깥쪽으로 올라온 난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각질이 돼버려. 자, 피부 제일 바깥쪽의 각질이 때가 되는 거지. 때는 땀이나 먼지가 각질이랑 만났을 때도 생겨. 그렇다면 때를 박박 밀어도 될까? 목욕할 때 꼭 때를 밀지 않아도 돼. 건강한 각질이 모두 떨어져 나가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질 수 있으니까. 목욕할 때는 부드러운 타올로 살살 문질러주자. 그럼 또 만나. 으아, 정말 따뜻해.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차가운 바다에서 놀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오니까 잠이 와. 호프야, 잠들면 안 돼. 수호프야. 뭉크야, 일어나. 호프랑 뭉크가 자고 있어. 호프야, 뭉크야, 눈 떠. 여기가 어디지? 지진이 났나 봐. 호프야, 뭉크야, 진정해. 우리야. 너희가 잠들어 있길래 깨워주려고 윙크랑 내가 막 흔든 거야. 난 정말 놀랐다고. 어? 너의 몸에 뭔가 국수 같은 게 붙어 있어. 어머, 이게 뭐야? 지우개 똥 같기도 하고.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으아, 지렁이인가봐. 아우, 이건 때잖아. 심장 떨어질 뻔했네. 때라고? 때가 뭐야? 난 이런 걸 처음 봤어. 그건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지우개 똥처럼 생긴 때는 언제, 왜 나오는 건데? 혹시 병에 걸린 게 아닐까? 여러분, 안녕! 슈르르, 푸르르, 세상의 모든 호기심, 후! 슈르르팡 선생님이에요. 하프랑 윙크, 호프 뭉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늘은 하프 친구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슈르르팡쌤을 불렀을까요? 아! 하프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한 슈르르팡쌤이랑 달콤한 젤리를 만들어 오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질문에 답을 찾아볼게요. 그럼 고고! 똑똑! 친구들! 슈르르팡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호프랑 뭉크 몸에서 길쭉한 국수 같은 게 나왔어요. 오? 국수 같은 거요? 그게 뭘까요? 여기요. 뭉크 말로는 때래요. 근데 전 때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때를 말하는 거였군요. 하프랑 친구들이 왜 때가 나오는지 궁금한가 봐요. 맞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요. 왜 그럴까? 아, 그럼 슈르르팡쌤이 궁금증을 모두 모아서 호기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법의 궁금젤리를 만들어 볼게요. 어서 만들어 주세요. 친구들, 젤리 만들 준비 됐나요? 빙글빙글 궁금젤리 팡팡! 짜잔! 국수처럼 길쭉한 모양의 젤리를 만들어봤어요.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이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정답은 바로 때는 피부 제일 바깥쪽에 죽은 각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피부 모형을 만들어 볼게요. 슈르르, 푸르르, 나와라, 얍! 짜잔! 우와, 이게 뭐예요? 피부 속을 클레이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피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표피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진피, 그리고 여기는 지방층이라고 부르죠. 우와, 피부 아래가 이런 모양인 건 오늘 처음 봤어. 표피, 진피, 지방. 맞아요. 그 중에서도 진피에서는 새로운 세포들을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원래 세포들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표피로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영양분을 받지 못한 세포들이 각질이 되는 거죠. 슈르르, 푸르르, 변해라, 얍! 눈꽃처럼 하얀 가루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눈꽃 마을이랑 닮았다. 제일 바깥쪽에 하얀 게 바로 각질이에요. 죽은 세포들이 모여있는 이 각질에 먼지랑 땀이 섞이면서 때가 되는 거죠. 호기심이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네, 슈르르팡쌤! 다음에도 호기심 해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슈르르팡쌤을 불러주세요. 그럼 안녕! 슈르르 팡팡! 때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어. 친구들, 오늘 배운 것처럼 때를 너무 박박 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으아,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싶어. 난 부드러운 타월을 사러 먼저 가볼게. 그럼 다음 수업 때 만나.